자, 첫 번째 문제는 안경점의 고객 관리를 위해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네요. 그레처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을 대상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레처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자, 첫 번째 지시사항이 그레처 테이블에 이 그레처 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레처 테이블에 그레처명 필드에는 중복적인 값이 인덱스에서 중복 불가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레처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필수 속성이죠.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필수 속성에 예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죠. 예,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고객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이 성별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여가 입력이 되도록 그것은 기본 값에 이렇게 여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테이블에 이 메일 주소. 자, 여기 필드 값에는 반드시 이 골뱅이 문자가 포함이 되도록 해줘라. 자,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업을 해주면 되죠. 여기 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쪽에 텍스트니까 이렇게 앞 뒤로 별 표시를 해주면 골뱅이 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별 표시가 앞 뒤로 둘러싸면 골뱅이 문자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이 골뱅이 문자가 꼭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텍스트의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포함되도록 한다. like 연산자 뒤쪽에 이렇게 적어주면 골뱅이 문자가 포함되도록 된다. 이 like 연산자는 뒤쪽에 나오는 텍스트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식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이렇게 해서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제품 테이블과 매출 테이블의 관계.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를 눌러서 제품 테이블과 그 다음에 매출 테이블 이렇게 해두고요. 자, 1대다의 관계를 갖는다.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그래서 얘와 얘는 1대다의 관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요. 따라서 변경이 되도록 관련 필드끼리 제품 번호 필드끼리 이렇게 업데이트 되도록 해주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체크 해제하고 만들기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 현황점 엑셀 파일에 대해서 연결 테이블을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작성하시오라는 문제죠. 그럼 우리 외부 데이터에서 이 엑셀 파일을 연결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찾아보기를 누르고요. 지시한 경로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에 연결. 문제에서 연결 테이블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다음 눌러주고요. 자,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다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 현황으로 할 것.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 현황이라는 연결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볼까요? 고객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고객 관리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는 문제. 자, 디자인 보기로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본문의 TXT 고객 번호. TXT 고객 번호는 고객 번호 필드의 바운드. 그 다음에 TXT 가입 1, 얘는 가입일의 바운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폼이 이 단일 폼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폼 개체 자체에 대해서 기본 보기가 지금은 자, 단일 폼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TXT 고객 번호, 본문의 TXT 이 고객 번호, 컨트롤의 사용 가능 속성을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사용 가능이라는 속성이 있을 겁니다. 예, 요 속성을 아니요. 그 다음에 값을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 속성을 예로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폼에 대해서는 여기 폼을 선택해줘야 되겠죠. 폼의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 폼 바닥글의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 폼 바닥글, 자, 제일 처음에 CMD 처음, 그 다음에 CMD 이전, 그 다음에 CMD 다음, 그 다음에 CMD 마지막, 그 다음에 CMD 등록, 그 다음에 CMD 닫기,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관리 폼에서 본문의 CMB 성별, CMB 성별. 자, 여기 이 컨트롤인데요. 자, 이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설정을 해라. 남녀 문자열이 목록으로 나타나도록 처리를 해라. 자, 그러면 여기 문자열이 목록으로 나타나도록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이 컨트롤에 대해서 이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얘가 행 원본 유형을 갑 목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남여 문자열의 목록으로 나타나도록 남,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여 이렇게 해주면 이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그러면 목록 값만 허용하도록 이렇게 예라고 지정해 주면 되겠죠. 나머지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고객관리 폼에서 폼 머리글의 CMD 그래네요. 자, CMD 그래네요. 예죠. 이 컨트롤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단 TXT 고객번호 컨트롤의 값과 동일한 고객번호를 갖는 레코드만 표시하도록 해라. 온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해라. 고객별 매출조회 폼을 결국 이제 폼을 폼보기 형태로 여는데 그냥 여는 것이 아니고 이 TXT 고객번호 컨트롤의 값과 동일한 뭐 여기 어디에 있겠죠. 거기 값과 동일한 고객번호를 갖는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여기 CMD 글의 내역에 대해서 onClick 이벤트 프로시저니까 이벤트 프로시저를 우리가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폼을 여는 거죠. 그럼 do command 개체의 open form 이고요. 폼 이름이 고객별 매출 조회 폼이었죠. 그 다음에 add normal 필드 네임 특별히 뭐 언급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 조건만 작성해 주면 되겠죠. 고객
번호와 같다. 뭐가? txt 고객 번호. 자, 이때 우리 고객 번호의 그 필드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수치 데이터입니다. 수치 데이터. 수치 데이터는 이 컨트롤의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큰 따옴표로 처리를 하고 엔드로 식을 묶어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닫고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 3. 고객별 매출 내역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고객별 매출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해라. 자, 얘가 레코드 원본이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여기서 레코드 원본은 고객별 매출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해 주고요. 자, 현재 1차적으로 자, 요거 좀 확장 좀 해 볼게요. 자, 1차적으로 여기 고객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 되어 있죠. 여기 추가적으로 매출 1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도록 설정을 해라.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txt 매출 1. 자, 이렇게 좀 확장하고요. 이 컨트롤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면 표시하지 않도록. 얘는 뭐냐면요, 여기 쭉 가다 보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아래쪽에 문구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복 내용을 숨길 것이냐, 예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txt 누계 금액. 자, txt 누계 금액 컨트롤에는 해당 고객에 대한 금액의 누계가 표시되도록.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누적 합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계 표시할, 여기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그룹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해당 고객에 대한 이 얘기는 해당 고객별로라는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라는 것은 그 그룹에 대한 얘기니까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번호 바닥 글에 txt 건수. 자, 여기에는 어쩌고저쩌고 얘는 이제 컨트롤 원본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고객별 전체 레코더 수. 네, 이것은 집계 함수 중에서 우리가 카운트 함수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헤아려 줍니다. 계산해 줍니다. 널 필드도 계산해 주죠. 널 레코드 값도. 자, 그 다음에 txt 총 금액. txt 총 금액. 자, 여기 컨트롤 원본에는 금액의 종합이 표시가 되도록. 그러면 sum 함수,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금액이라는 필드의 합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이 고객 관리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 자, 조회는 CMD 조회입니다. 자, 얘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이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을 해라. 이름 필드에 TX 조회 입력된 문자를 포함하는은 바로 like 연산자 떠올려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름과 TX 조회라는 그 필드와 컨트롤이 같으냐라는 부분을 like로 대치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 프로시즈로 작성을 해주고요. 자, 밑점 필터죠.
현재 폼의 필터를 걸어주는 겁니다. 미천 필터는 속성이니까 는 해주고요. 원래는 우리가 이름은 txt 조회 요렇게 할 건데 이 는 대신에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포함할 때는 우리가 like 연산자 사용해 줬잖아요. 자, like 연산자 사용해 주면 컨트롤의 앞뒤로 예, 요렇게 앞에서 우리 그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다뤄봤던 것처럼 이 컨트롤의 앞뒤로 어떤 글자가 들어오든지 포함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요렇게 작은 따옴표로 둘러쌉니다. 둘러싸는 이유는 뭐죠? 예, 바로 이름이라는 필드가 데이트 형식이 텍스트 데이트 형식이기 때문에 컨트롤의 앞뒤를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요. 자, 이 원칙만 지켜주면 사실 이 식 작성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앰프선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필트를 on 해야 되겠죠? 작동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는 매크로네요. 그럼 얘는 닫고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 문제, 이 고객 관리 폼에 역시 장부 출력 버튼 클릭하는데 매크로 1이라는 것을 생성해서 지정하라고 했죠. 그럴 때는 만들기에서 매크로를 눌러서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 오픈 오픈 레포트, 보고서는 오픈 레포트죠. 오픈 레포트. 그래서 이 보고서는 고객별 매출 내역 보고서였고요. 문제에서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라 라고 했고요. 자, 여기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뭐냐면 고객 번호가 뭐다? TXT 고객 번호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식에서는 이렇게 하죠. 고객 번호 필드는 대괄호 속에 이 고객 번호와 같다. 뭐가? TXT 고객 번호. 자, 그런데 TXT 고객 번호가 어디에 있냐? 이 지금 현재 폼이 고객 관리 폼이죠. 고객 관리 폼에 TXT 고객 번호를 찾으면 됩니다. TXT 고객 번호 두두두두두 TXT 여기 있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런 형태로 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고객 번호와 그 다음에 고객 관리 폼의 TXT 고객 번호가 같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비교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로만 고객별 매출 내역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여는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의 이름은 문제에서 MACRO1 매크로로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CMD 장부 출력이라는 곳에 방금 만든 매크로1 매크로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죠. 뭐냐면요, 그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하는 불량 고객 삭제 쿼리를 이번에 SQL 문으로 작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에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눌러주고요. 자, 얘는 닫아버리고 여기서 SQL 보기라고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두고 여기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네. 자, 문제는 이제 고객과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라라고 했고요. 자, 우리가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한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매출 테이블로부터 고객 번호를 검색해서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를 제외시키면 바로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하게 되겠죠.
자, 우선 이것은 delete 문입니다. delete. D-L-E-T-E. delete 콜이죠? delete 하겠다. 모두 delete 하겠다. 뭐를요? 어디에서부터? 고객 테이블을. 고객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delete 하겠다. 자, 이렇게만 하면 진짜 모든 데이터가 다 딜리트, 삭제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건이 걸려야죠. 딜리트 문할 때는 항상 여기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핵심은 이거죠.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번호를 삭제하는 이 부분이죠. 그냥 고객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번호를 삭제한다. 자, 그렇게 하려면, 자, where 조건을 걸어줍니다. 자, 고객번호를 삭제하는데, 고객 테이블에 고객번호를 삭제하는데, 전부 삭제하는데, 그냥 삭제할 것이 아니고, 조건을 걸어줍니다. where 고객번호 어떻게 제외시켜? 뭘? not in. 제외시켜. 포함시키지 마. 뭘? select 고객번호 from 매출. 네. 자, 매출 테이블로부터 고객번호를 검색해서, 그 애들은 제외시켜서, 고객번호를 고객 테이블로부터 삭제해라. 자,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닫고, 이 쿼리의 이름은 불량 고객 삭제 쿼리. 요렇게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두 번째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고객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역시 또 매크로를 생성하는 것이네요. 우선 만들기 하겠습니다. 매크로. 자, 불량 고객 삭제 쿼리를 실행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쿼리를 실행하려면 우리 매크로에서 여기 찾아보면 open 쿼리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둔 불량 고객 삭제 쿼리를 실행시켜 주도록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매크로 이름은 MACRO 매크로 2 이렇게 해서 생성해 주고요. 문제에서 CMD 자, CMD 고객 삭제. CMD 고객 삭제에다가 onClick에 매크로 2를 지정해 주면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다음 문제는 매출액 우수 고객 쿼리 작성하는 것인데요. 역시 만들기에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매출 테이블을 추가해두고, 자, 매출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별 금액의 합계를 조회해라. 자, 고객 번호별 이 말은 그룹핑, 그룹 바이.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약이라는 것을 눌러주면 바로 그룹 바이가 되는 거죠. 우선 필요한 고객 번호와 금액의 종계니까 금액을 추가해주면 되겠고요. 이 금액은 실제로는 금액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그 보이는 그 별명이죠, alias, as, 쿼리문에서는 as로 나타나는 as.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액 종계로 얼라이언스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번호별이기 때문에 요약이라는 걸 눌러서 실제로 SQL 문으로 보면 그룹 바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요. 자, 그 상태에 대해서 합계를 조회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요약 방법을 합계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니까요, 자, 미리 보기 그림과 다르죠.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왜 다른지 살펴보니까 이 정렬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것 같네요. 자, 유사합니다만 그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역시 또 미리 보기 그림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자, 여기 유심히 보니까요, 조건을 걸어줘야 되겠네요. 이제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자,
자,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68만 5천. 그러니까, 68만 5천 이상인 데이터들만 뽑아서 보여주도록 만들었군요. 이렇게 조건을 다 걸어줘야 미리 보기 그림과 똑같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출액, 우수 고객 확인. 자,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